자, 최근에 출시한 호나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죠. 호나 일렉트로닉을 이제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약 3대 정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호나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테일램프 디자인이 점선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,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코나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박이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하나의 통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부분적인 파손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건 한 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고와 이제 코나 로고, 코나 이니셜까지 한 번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이제 범퍼 하단에 보면은 코나 일렉트로닉만의 특색이죠.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나온 건 없지만, 이렇게 보면은 아마 리플렉터가 이렇게 점박이 형태로 이렇게 위에 상단에 있는 테일램프와 하나의 일체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.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후방 카메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테일램프 게이트도 전동식으로 개폐가 되네요.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부족함 없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, 뒤쪽에 트렁크에도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러기지도 이렇게 있고, 뭐 실내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트렁크에 대한 공간성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공간성은 충분한 것 같고요. 일반 코나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, 이렇게 보면 일자형 램프가 아까 후면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점박이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본넷 후드도 되게 널찍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, 현대차의 최신 로고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전기차 특유의 충전 포트는 여기 전면 본넷에 있고요. 이렇게 보면은 충전 단자가 충전 눈금이 이제 4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, 이거에 따라 각각 충전이 얼만큼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 모두 봤던 이런 점박이 형태의 디자인의 포인트가 지금 본넷 하단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. 그 밑에는 이렇게 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화면 여기에는 뭐 뚫려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. 이거는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공기 역학적인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본넷에 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사이드에도 사이드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어라운드 뷰 이런 기능적인 요소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보셨던 것처럼 프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넓기 때문에 기타 외에 필요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아까 LED 램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야간에 봐도 뭐 시인성 이런 부분에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종 편의 사양을 잘 갖춘 것 같습니다. 자,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? 지금부턴 달라집니다.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.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. 이쪽에 보면은 C필러도 뭐 시인성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, 2열 천장은 이제 LED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. 시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친환경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, 실질적으로 2열 공간에 대한 공간성은 크게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사보드는 2열 공간은 찾아볼 수 없고요. 그 밖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버튼 누르면은 한 단계 형식으로 이제 2열 시트의 열선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. 뭐 개인적이지만 이렇게 벨트 색상도 시트 컬러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2열 공간에 컵홀더 수납도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. 높낮이도 뭐 이렇게 큰 부담감 없을 정도로 높이를 가지고 있고, 어쨌든 간에 데일리로 뭐 마트, 그다음에 학교 등교 등 하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가방을 이렇게 둬도 충분하죠. 자녀분들 키우시는 데 있어서 탑승 공간은 큰 부담감이 없을 것 같고, 이쪽에 보면은 USB 포트도 있고,
그 다음에 220V 충전 단자도 함께 있는데, 아무래도 이거는 옵션 사양일 것 같고, 통풍구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은 있지만 뭐 공조장치의 온도나 풍향 조절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시트에 이런 포인트적인 요소도 살펴볼 수 있고요. 아, 되게 커브드 형태의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고요. 전반적인 이런 방향 지시 등 비상등 기타 외 공조장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,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비롯해서 각종 포트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모드, 그 다음에 열선과 통풍 각각 나뉘어져 있고요.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을 2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. 대부분의 운전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다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, 이쪽에 보면은 이 컬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 콘솔이 엄청나게 대폭 공간이 확보가 된 게 특징입니다. 이렇게 때문에 음료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전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, 다만 센터 콘솔 공간은 조금 아기자기한 그런 수납 공간으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홈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개입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고요. 의외로 이렇게 디자인이 훨씬 더 개선이 되었네요. 앞서 그랜저에서 봤었던 그런 차량 이미지랑 지금 코나에 적용된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랜저보다 훨씬 더 디자인이 개선된 코나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보조석 공간도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. 확실히 전기차 특유의 이런 공간을 정말 잘 뺀 것 같아요. 2열 공간은 솔직히 차량이 급이 있기 때문에 공간성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는데, 어쨌든 1열 공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이런 부분을 좀 공간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자, 운전석 공간으로 넘어오면은 운전석 공간도 충분하거든요, 공간이. 스티어링 휠의 질감은 일반적인 현대 자동차의 그런 스티어링 휠 질감과 동일하고, 다만 이 스티어링 휠의 이 가죽 컬러가 시트에 있는 색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체감 있는 그런 디자인의 차별화를 느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홈커버도 디자인이 이번에 바뀌었어요. 코나도 바뀌게 되어가지고, 뭐 기존에 있었던 H 현대가 아닌, 뭐 이렇게 전박이 점자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의 현대차의 스티어링 휠의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밖에도 이런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대폭 개선이 되어가지고 한층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 운전석을 중심으로 한 센터페시아로 개선이 됨에 따라 보다 운전에 있어서 편의성이 대폭 강화가 되고, 비롯하여 기타 외에 뭐 다양한 경험을,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량의 외관 디자인은 앞서 출시한 코나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 전기차 특유의 이런 디자인 포인트 요소들을 이번 코나 일렉트로닉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겠는데요. 도심 속 일상 속 데일리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코나 일렉트로닉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디자인도 최신 디자인이 적용되다 보니까 차량의 뭐 이런 디자인도 비롯해서 운동 성능 등 뭐 충분히 이건 이 정도의 차량이라면은 충분히 데일리도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